소독님, 좀 천천히 가셔요. 넘어지시겠어요. 그리 좋아. 계속 웃고 있네. 어머, 제가 그랬나요?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네. 고마워. 산길이라 조심해야 한댔죠? 알았어. 나 혼자 올 때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는데. 어머, 소방님 발 밑에. 무릎 다쳐 넘어. 어디 보세요, 소방님. 어떡해요? 약도 없는데. 어때요? 시원하죠? 좀 낫는 것 같아. 그래도 상처 소독은 해야 하는데 어떡하나. 아씨, 대기 얼마 남지 않았으니 거기에서 치료하는 게 낫겠어요. 그래야겠네. 서방님, 걸으실 수 있겠어요?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. 아파서 못 걸어. 운수야, 서방님 좀 지게 태우고 가면. 네? 보시다시피 짐이 이렇게나 많은데 제가요? 그렇구나. 그럼... 서방님, 제게 업히세요. 상처 덧나기 전에 얼른 가서 치료해야죠. 진짜? 많이 아프세요, 서방님? 아니, 안 아파. 저더러 아파도 참아야 한다고 하시더니 어린애처럼 그렇게 크게 우실 줄은 몰랐네요. 그러게, 아이고 참. 그러고 보니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넘어지면 아버지께서 곧잘 업어주시곤 하셨었는데. 정말? 네, 외출하신 아버지를 마중 나가서 제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이렇게 업어주셨지 뭐예요? 군것질거리도 꼭 사가지고 오셨었는데. 그런 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행복했던지. 좋았겠다. 연호야! 이사가 조심해야지. 그러다 넘어진다. 연아야! 아이고, 무릎에서 피가 나는구나. 많이 아프냐? 애비가 호호해줄게요. 이렇게 하니까 좀 덜 아프지? 연아 아주 씩씩한데. 금방 눈물을 그친 걸 보니까. 자, 업히거라. 상으로 집까지 업고 가구마. 왔어요. 벌써 다 왔어? 걸으실 수 있겠어요? 아, 이젠 안 아파. 아까 세씨가 호해줘서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 약부터 발라야겠어요. 잘 있었니, 향아? 언니! 나도 왔어. 오셨어요, 형부? 어머니는? 방에 계셔. 누가 왔니? 언니랑 형부가 왔어요. 장미님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연아야. 어머니. 저 이것들은 어디에다 놓을까요? 이것만 내려놓고 저도 얼른 가봐야 해서요. 왜? 밥 한 술 뜨고 가지. 아닙니다. 오늘 중으로 할 일이 있어서요. 저기 부엌에 내려만 놓고 가보거라. 예, 아씨. 귀한 사위가 또 오셨네. 네, 이번엔 색시랑 같이 왔어요. 좋으시죠? 고마워, 이 사위. 고마워. 뭘요? 자자,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게나. 와, 맛있겠다. 오랜만에 우리 큰딸이 지어준 밥을 먹어보는구나. 맞아. 언니 밥이 그리웠어. 그랬구나. 많이 먹으렴. 어머니도요. 반찬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먹어야 할지. 왜 그러나 진서방. 어디 속이 불편한가? 식사를 영 못하네. 시험 탈 게 없네요.
씨암탉? 사위는 100번 손님이라서 귀한 씨암탉 그 잡아주는 거라고 하던데. 100번 손님이 뭐야? 100년 손님이지. 이런 미안해서 어쩌나. 미리 기별이라도 하고 왔으면 내 준비를 했을 텐데. 내일은 꼭 씨암탉을 잡아줄 테니 오늘만 그냥 들게. 아니에요. 안 그러셔도 돼요. 서방님, 저희 집엔 달기 없어서 씨암탉 못 잡아드려요. 집에 돌아가면 고모님께 말씀드려서 삼계탕 해드릴게요. 아, 괜찮아요. 삼계탕? 알았어. 장모님, 안녕히 주무세요. 진서방도 잘 주무시게. 자제도 잘 안녕히 자. 안녕히 주무세요, 형부.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. 저희 건너가 볼게요. 아, 잠깐! 색시는 장모님 방에서 네? 자. 오랜만에 처제랑 장모님이랑 셋이서 함께 주무시구려. 정말 그래도 돼요? 무섭지 않으시겠어요? 날 뭘로 보고 사내대장부가 뭐가 무섭다고. 꼬마 형부가 속이 깊네. 형부면 형부지 꼬마 형부가 뭐야. 향이 말 조심해야겠구나. 죄송해요. 그럼 전 서방님 잠자리 좀 봐드리고 올게요. 먼저 주무세요. 그래, 불편한 것 없나 잘 살피거라. 아, 사내 대장부가 뭐가 무섭다고. 아, 뭐야, 부엉이 소리잖아. 날 안 잡아, 널 잡아가겠다. 좋은 아침이야, 처제. 아침이요? 해가 저렇게 떴어요. 아,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. 뭘 그러나. 아, 배고프다. 아, 참, 장모님께 인사부터 드려야지. 어머니, 외출하셨어요. 어? 아침부터 어디를 가셨는데? 글쎄요. 아, 색시도 안 보이네. 색시도 어디 간 거야? 언님 밭에 나물 뜯으러 갔어요. 곧 올 거예요. 아우, 장모님은 오셔야 식사를 하지. 볼 일이 있으셔서 좀 멀리 나가셨어요. 그냥 서방님 먼저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야우, 시암타. 아, 심심해. 뭐 할 것 없나? 장모님 대체 어딜 가신 거야? 야, 처가에 와서 씨암탉도 못 먹고 애들한테 자랑했는데. 그림에서 소리가 나다니. 으아, 씨암탉 있다! 그래, 씨암탉이네. 어머니! 다리 괜찮으세요? 쉬, 진서방 들을라. 닭 사러 가신 것도 모르고 걱정했잖아요, 장모님. 저런 우리 귀한 사위, 이 장모가 걱정하게 만들었구먼. 아, 괜찮아요. 신난다. 아, 이제 씨암탉 먹었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. 처제도 먹어봐. 정말 맛있어. 향아, 못 쓴다. 형부가 먹는 음식을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진서방이나 많이 들게. 그래도 어여 들게 해놔. 장모님 감사합니다. 아이, 처제는 역시 성격이 별로라니까. 장모님이 고생하시겠어, 정말. 이렇게 오기도 힘든데 오늘 하루 더 있다 갈 거지? 아, 내일 아침에 이닭 먹고 갈 거예요. 고맙네, 진서방.
너무 많이 먹었어. 어? 색시가 어디 간 거야? 어? 무슨 일이지? 어머니, 이렇게 다리가 퉁퉁 부어서 어떡해요? 괜찮다, 괜찮아. 다리도 아프신데 그 먼 곳까지 가서 닭을 사오다니요. 하필 장이 선 곳이 고개 넘어 큰 마을밖에 없지 뭐냐. 그래도 그렇지. 우리 사위에게 씨암탉을 꼭 삶아주고 싶어 다녀온 것이니 암만 말거라. 진서방 잘 먹는 걸 보니 마음이 좋지 않, 어머니. 그럼 가볼게요. 그래, 건강히 잘 지내고. 진서방, 우리 연아 잘 부탁하네. 그리고 아버님과 고모님께 안부 전해드리고. 받은 건 많은데 빈손으로 보내서 죄송하다고. 걱정 마세요, 장모님. 그리고 자주 놀러 올게요. 향아, 어머니 잘 모시고 너도 잘 있어야 한다. 알았어, 언니도 잘 지내. 건강히 계셔야 해요, 어머니. 진서방, 달려! 조심해서 잘 가게. 죄송해요, 장모님. 뭐라고? 아니에요. 시험탁 맛있게 잘 먹고 가요. 여기 나든 속꼬리를 누가 치웠느냐? 무슨 일이세요, 고모님? 어제 속꼬리를 사다가 꼬리곰탕을 하려고 항아리에 넣어두었는데 감쪽같이 없어졌구나. 네? 속꼬리가요? 너는 모른다는 거지? 네, 전 거기에 속꼬리가 있는 줄도 몰랐는걸요. 징금용, 그렇단 네가 또! 고모님, 제가 가져가서 못하겠습니까? 그건 그렇지. 꼬리에 발이 달렸나? 조심히 다녀오세요.